샬롬, 사랑하는 천상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틈새뉴스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오늘 교회학교 예배는 탐방동 성전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온 가족과 함께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3층 대예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탐방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 많이 아쉽고 섭섭하지만 새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예비하셨음 믿습니다. 아멘. 유성 새성전에서 크신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럼 저번 주에 이어 오늘은 느헤미야 4편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만우의 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러 출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안전수칙 안내입니다. 1번, 교회 출입 시에는 체온계로 온도를 꼭 측정해 주세요. 2번,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3번, 예배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세요. 4번, 친구들과 인사는 반가운 주먹 인사로. 자리는 지정된 방석 위에 앉아주세요. 전도사님이 말한 이 네 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천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어요. 또한 유다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성문에 문을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봐, 얘기 들었는가? 그렇게 방해했던 성벽이 거의 다 쌓아졌다고 하는구만. 나도 들었네. 헌데 성의 문을 아직 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겐가. 어떻게 해서든 저 성벽이 완성되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소? 무조건 막아야지. 이 일에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이니 그 눈만 없애면 될 거야. 그래, 그럼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를 불러내자고. 해서 느헤미야가 나오면 우리가 그 녀석을 공격해 없애버리자고.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내어 불러내기로 했어요.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보시오, 느헤미야. 전해줄 말이 있어왔소. 누구시죠? 제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은 산발락과 게셈입니다. 그분들이 전하길 온우 평야에 한 마을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십니다. 온우 평야의 한 마을은 매우 외딴 곳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몰래 해치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런 계략을 눈치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곧 답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게셈이 보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래, 우리 말을 느헤미야에게 잘 전달하였느냐? 네,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했던가? 그가 온옥 평지로 나온다고 하던가?
일단 알겠다고 하며 곧 사람을 보내 대답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느헤미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를 없앨지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 며칠 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당신은 가서 내 말을 산발락과 게셈에게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할 말씀을 제게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길,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며 일손을 놓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을 알고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산발랏과 게셈 일당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요청했어요. 네 번씩이나 똑같은 요청을 느헤미야에게 전했어요. 물론 느헤미야도 그럴 때마다 똑같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마침내 산발랏은 자신이 제일 아끼는 종을 시켜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서 오시오. 당신은 산발랏의 사람이 아닙니까? 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왔소? 저희 주인께서 편지를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디 봅시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소. 게셈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확인해 주었소. 더구나 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보고할 것이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이 자들이 나를 없애려고 별 계획을 다 세우는구나. 그렇다고 속을 내가 아니지. 당신은 내가 써주는 답장을 당신의 주인에게 가져다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의 편지에 쓴 내용은 모두 거짓이오.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로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함일 뿐이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이유는 없소.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속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갖 시도를 다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방해하려 했어요. 심지어 느헤미야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돈을 주고 꿰어내어 느헤미야를 유인하게 하려고도 했어요.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없어야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힘을 잃어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로 강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제게 한 악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예언자들이 나를 협박했던 사실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느헤미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이었어요.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특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공격하며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나쁜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졌어요.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는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졌어요. 정말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처럼 성벽을 세우는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유성에 새로 지은 성전입니다. 이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 드디어 새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전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찬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 축제의 날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하루빨리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유성 새성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사 준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천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튼튼해지는 암송 시간.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는 멈춤 하는 거 기억하면서 함께 암송해 볼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동작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그럼 안녕.
이번 주 천성교회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 천성교회가 유성에 새 성전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7월 26일 주일은 기대하며 기다리던 새 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부 예배는 탐방동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3층 대예배실에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탐방동 성전에서의 마지막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재밌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종이컵으로 삼각사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종이컵. 오늘 준비물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럼 우리 이제 삼각사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종이컵을 이어서 삼각을 쌓아주세요. 꼭 종이컵이 아니어도 친구들 집에 있는 블럭이나 여러가지 젠가 장난감으로 삼각을 쌓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형제 자매와 함께 더 높게 쌓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곳가로 친구들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